안녕하세요. 황커TV 황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형님들. 인사 한번 오지게 받게. 오늘은 파워 수리고요. 경남 진주에서 보내주셨어요.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파워를 사용하신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빵 소리와 함께 파워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요.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세어에 HX1200이라고 해가지고 1200W를 지원하는 괴물급 파워입니다. 그리고 파워도 굉장히 비싸요. 또 요거를 AS를 받으려고 해도 해외 직구로 사셔가지고 AS가 어려워서 국내에서 그냥 수리를 하신다고 해요. 박스 채 보내주셨네요. 이게 인터넷가로 한 4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있더라고요. 파워 케이블하고 CPU 케이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파워 보는 법을 말씀드리지만 요건 되게 간단해요.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. 12V 곱하기 100A 1200 간단하죠? 파워는 딱 그냥 나와있네요. 그대로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열게끔 되어 있네요. 개봉을 해보니까 퍽 소리 나면서 좀 큰 소리가 나면 퍽 소리 나면서 뭐 탄 냄새 났던 게 이쪽 콘덴서가 아예 우주선처럼 솟구쳤어요. 이거 파워를 일단 떼서 일단은 콘덴서 쪽 제거한 다음에 동일 콘덴서로 교체를 하고 그 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거나 이래가지고 온도가 많이 상승해서 1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퍽 소리가 났다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고, 다른 소재들 근처의 소재들도 혹시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지 혹시 불량 부품이 있는지 한번 오실로스코프로 해가지고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이 콘덴서 알루미늄 캡으로 된 콘덴서랑 동일한 용량이 이 콘덴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수명이 거지만 일반 콘덴서보단 5배 정도는 길다고 보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일반 콘덴서도 많기 때문에 요거 나갈 때쯤에는 요것도 같이 나가요. 파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은 해요. 아무튼 좀 고난이도 작업이었습니다, 이거. 좀 너무 작업하기 어려워가지고 좀 약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하긴 했는데, 일단은 잘 작동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파워 수리는 끝났고요. 파워 팬이 안 도는 거는, 돌다가 안 도는 건 오토팬 시스템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계속 켜놓고 전력을 소모하면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팬이 도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,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터기를 통해 가지고 전력 수급값 정도는 문제가 없었어요. 그 그냥 바이오스 환경 쪽에서 보이나? 보이네. 바이오스 쪽에서 뭐 메인보드 전압이라든지 5V 전압이라든지 이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일단은 수리는 잘 끝난 것 같은데, 아무튼 이렇게 수리를 일단은 테스트를 계속 돌려볼 거고요. 네, 수리 및 점검 다 끝났고요. 조리까지 다 완료했어요. 1차적인 문제는 콘덴서가 이렇게 빵 터져버렸던 게 주 원인이고요. 밀폐가 되어 있는데 터져버리면서 이제 압이 뻥 해갖고 뭔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빵 소리 나서 터진 소리를 들으셨고, 두 번째로는 팬 자체가 안 돌았어요. 교류 전기가 직류로 변환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이거 열을 식혀주기 위해 팬이 있는 건데 이 팬이 또 작동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뭐 온도 센서나 이런 쪽을 제가 건들 수가 없어서 그냥 12V 나오는 쪽으로 팬만 우회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팬이 잘 돌도록 그렇게 작업하였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부팅을 해보면
펜은 이제 안 꺼지고 계속 돌아요.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점검 다 했고 과부하 다 걸어봐서 전력값 충전에 써가지고 다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